자,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 아내와 보띠오 가기. 우선 일반 게임답게 들어가자마자 치열한 채팅창. 뭔데? 써야 돼 먼저? 문화 충격을 받은 듯한 김한혜를 위로한 채 말 한마디로 녀석들을 샷아웃 시킨 뒤 적 팀에 있어도 빡치고 우리 팀에 있어도 빡치는 샤코를 픽해주도록 한다. 김한혜가 고통받겠지만 고통받는 건 내가 아니니 크게 여의치 않도록 한다. 나 안 걸려도 좀 참아줘. 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김한혜. 안 걸리면 못 참지. 라고 가볍게 받아쳐주도록 한다. 첫 템은 서포템 같아 보이는 주문 도둑검을 사주도록 한다. 남은 100원으로 물약을 사지 않은 까닭은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절대 치매라 못 산 게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그러던 와중 일반 게임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베를 가게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초딩 시절 몰컴하던 경험을 살려 조용하고 은밀한 적진에 진입을 해주도록 한다. 이런 젠장! 인베를 갈 땐 한우육회 뭉튀기마냥 다섯 명이 꼭 뭉쳐서 가야 성공 확률이 높은데 꼬맹이 기차놀이하 줄줄이 소시지로 이동해 망한 상황. 하지만 의지의 한국 돌아가는 척 베이크를 한번 치고 맞은편 부쉬에 숨은 뒤 미리 박아둔 아들을 이용해 관음을 해주도록 한다. 아이가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혼비백산한 상대팀 혼란을 틈타 상자로 블루를 먹어준 뒤 갈곳 잃은 리신의 영혼을 거두어주도록 한다. 블루를 든 채로 산뜻하게 라인전을 시작하는 부부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함정을 판 뒤 함정카드 발동! 공포에 걸려 정신 못 차리는 야스오 뒤에 하나의 상자를 더 깔아준 뒤 마무리는 김한혜에게 맡기도록 한다. 락한을 때려야지 락한을! 오케이! 아 까비! 쟤 전멸 없어. 전멸, 전멸 있지 너. You what? 아 그거를 그렇게 쓰면 어떡하나! 그렇게 어이없게 적들을 살려보내준 뒤 CS를 못 챙기는 김한혜를 한번 닥달해주고 드디어 첫 번째 귀환을 해주도록 한다. 와드 족가! 그렇게 서폿가는 거리가 좀 먼 템을 구입해준 뒤 김한혜를 한 번 더 닥달해주도록 한다. 와, 네 CS 못... 내가 원딜한다 그랬지? 아, 잘 먹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번 컨셉은 상냥이야. 그러면 좀 상냥하면 될 것 같아. 야, 소파팩! 보는 바와 같이 라인전을 개발리고 어쩔 수 없이 로밍을 선택하게 되는 김계정. 실패. 아, 그러나 김계정 사전에 복이 따윈 없다. 아이가차!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 올라프의 매서운 nope. 휴견제. 올라프의 견제에 힘입어 슬슬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라인저 가볍게 야스오를 잡아준 뒤 바로 미드 로밍을 찔러준다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한 번 더 바텀 솔킬을 당하게 된다면 와 이걸 죽었다고? 어 흥분하지 말고 착하게. 와 근데 이걸 왜 흥분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서로 지키지도 못할 다짐을 한번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지. 일도 맘에 없는 이야기를 한번 꺼낸 놀라프 눈물의 똥꼬쇼를 지켜봐주며 더욱이 짙어지는 폐색을 실감하도록 한다. 더 이상 막을 재간이 없어진 야스오에게 우리의 재간둥이 올라프와 함께 조립당한 뒤 왜 나한테 물음표지? 서로의 탓을 한번 해주다 맞아 죽는다. 와 이게 맞아? 헬로. 하지만 우리에겐 딩고가 키워낸 조가스라는 괴물이 있다고. 어이 어이 조가스군 믿고 있었다고. 아우 저 올라프 새끼는 뭘해도 밉상. 슬슬 모여서 한타각을 재는 양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초가스가 두 명을 띄우는데 성공하는데 그 뒤 이어지는 오리 3인궁의 미포 4인궁 우와 나이스! 은캡프 하이에나에게 터진 딜러 두 명을 공복회로 가다분비로 못 보고 있는 김계정. 이러니 만년 골딱이지. 여차저차 바론도 뺏기고 탑라인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 팀원이 3명이나 죽은 암울한 상황 속 샤코의 어그로가 빛을 바란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어그로. 이게 어그로 띵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혼자 있던 딩거 그리고 리신을 차례로 끊어준 뒤 남아있는 야소에게 모가지를 끊겨준다면. 아니 서폿이 16렙인데 올라프는 왜 14렙이야? 딜량 한번 볼까? 와 레전드.